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구미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회원당입니다. 윤미향 선생님은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동안 다른 데서 이제 받아서 막 몸도 많이 아프고 잘안 돼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 애기도 좀 많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윤미향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됐죠.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죽음의 문턱 앞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제가 신굿을 해서 신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기보다 병원에 가면 응급수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급박하니까 그 의지를 가지기 전에 떠밀리듯 사실은 받은 게 맞죠. 제가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네 이놈 너를 죽이자니 이 아이가 불쌍하고 너를 살리자니 이 아이가 죽고 그래 인간 고집에 이 세상 60평에서 살아보니 어떠냐 사주팔자에 그래 무슨 복이 있어서 친정에 살 때는 친정에 비탔고 시집 와서 남자를 만나 자식은 낳잖아 대접받은 적한 번도 없고 이 나이 때까지 이 손끝에 물 마를 날 없이 도나 도나 웬수에 도나 그러면 도나 저기 한번 키워보자 앞자같이 살았다 그신 받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전에 직업이 신 받기 전에는 어떤 직업이셨어요? 저는 원래는 병원에서 이제 여러 환자들을 돌보고 여러 케이스들을 보면서 케어하는 이제 간호사가 제 직업이었죠. 그러면은 뭐 외람된 질문이긴 하지만 원래 제자가 되기 전에 직업과 지금 제자의 길은 너무 상반된 그쵸. 길인 건데 어떠세요? 사실은 그래요. 제가 저 자신이 용납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저는 아주 정신의학적으로 파고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진단명으로 내리기가 훨씬 쉬웠어요. 저의 증상을. 그게 정반대인 증상으로 이제 이 의료학적으로는 치유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될 때는 저 딴에는 엄청난 저 자신을 허용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아니, 간호사가 어떻게 무속인을 생각을 믿고 그 비의학적인 거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냐, 생각 자체를. 그러니까 사실은 반감이 더 드는 거죠. 그분들도 나를 알아보지는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이 계속 들었고 사실 인정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감히 네가, 감히 네가! 네 분명히 어깨에 내가 앉아 너를 누르고 있으니 일어나지도 못하고 서지마자 그렇지요. 내 자신을 보면 이제 부풀러 갑시다. 예. 그럼 실컷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나 모호하고 이렇게나 알수 없는 세계로 들어오게 됐을 때는, 제가 제 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을 때는 그 사이에 저와의 싸움이 엄청, 그리고 제 고집이 엄청나게 시간을 오래 끌게 만든 거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신을 모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신굿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제 마음이 10분지 1도 없었다고 보면 돼요. 그때는 사실 살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진적이라 함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에 대한 마음을 가져가면서 그 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제가 잘 모셔서 어떻게 하면 신이 원하시는 제자가 될까?
생각 끝에 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대우이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죠. 네. 예? 먹으니까 조금 마음 그렇다. 어, 그렇지요. 하면서. 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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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초. 잘못했어. 나를 믿고. 잘못했어. 제자를 믿고 따라온다면 네 오장육부 맑게 닦아줄 것이고. 그렇지요. 이 자식 봐서 다 닦아주고 갈 거야. 그렇지요. 자, 가져갑시다. 했고 맞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라 했다. 여러분요. 그것이 태어난 너희의 사주다. 저희 대신 할머니가 쌀을 놓고 그중에 할머니가 쌀을 딱 한 올 집으셨어요. 한 톨. 한 톨을 집으면서 자, 내가 너에게 이 한 톨을 줄 터이니 이 한 톨이 무엇인 것 같으냐? 라고 물으셨어요. 저희 엄마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께서 자, 이것은 너희 딸이다, 저. 내 딸이다. 너한테는 이게 돈이고 명이고 너의 삶의 전부고 네 인생에는 이 쌀 한 톨밖에 너는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너희 딸을 의지하고 사람에 기대지 말고 그리 살아라. 제가 그렇게 점을 보면서도 너무나 외롭게 평생을 외롭게 사셨고 저밖에 모르고 사셨고 그랬는데 사실은 너무 외롭게 사셔서 사람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많으신 분이세요. 매번 상처를 받게 되고 근데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자가 된 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니까 신에서는 그래도 내가 너의 목숨을 건져 줄 터이니 너의 딸의 목숨을 잘 그래도 이때까지 키워줘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생각은 말고 꼭 지어라. 꼭 지어라. 그러면 너도 원래 전심으로 따라서 내가 너도 좋아질 것이니. 그럼요. 그러니 믿고 따라와라. 네. 걱정 말아라, 제자야. 도와줄 것이니 그리하라. 그렇지. 그렇죠. 아이고 좋다. 예. 지막한 소도 바치고. 예. 쬐깨다지만 귀여운 돼지도 한 마리 바치고. 그렇죠. 얼마나 내가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렇죠.
이정수 대탁으로 받으시고 우리 박씨가 준 전신명당 예. 그렇죠. 대수대명 다 이어주고 소원대로 다 받들어 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자가 됐잖아요. 그에 대한 인간의 어떤 남아있는 제가 살아온 이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사실은요. 제자로서 이제 앞으로 나는 그렇게 못 살겠구나 솔직한 마음에서 그런 마음에 대한 제자의 눈물이 있고 이제서야 만나게 된 신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있고 신에서 주시는 제자가 안타까우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신에서 주시는 마음이 동하니까 여러 거리마다 다르게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울림을 주고 싶습니까? 사실은 제가 아직 애동이기 때문에 막 거창한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신에서 주시는 얘기를 잘 새겨 듣고 저의 마음을 많이 배제하고 제가 많이 닦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저와 같이 힘든 사람도 예를 들면 희망의 아이콘이 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죠. 사실은 아직도 자기의 길을 모르고 힘들어하시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상황에서도 길은 있다. 저도 막바지까지 갔을 때는 제가 논리적인 제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진짜 막바지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있었고 그 길 끝에 결국에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일어나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함께 그지? 이제 마음 좀 놓는 거지? 네. 우리 엄마도 화이팅! 잘했어. 이제 엄마야 엄마 따라 할게. 아 예.